C님의 사연입니다. 내가 겪은 무서운 일들 4부 마네킹 이야기. 1학년과 2학년 초 나는 학교 기숙사에서 지냈었다. 딱히 시설에 불편함은 없었다. 고등학교 운동부 생활을 하며 고시원에서 지내보기도 하고 모텔에서 며칠을 지내보기도 했었던 나로서는 에어컨과 히터가 잘 나오는 편안한 장소였다. 물론 그것은 시설에 국한된 이야기이며 생활에 대해서는 달랐다. 처음 나를 괴롭혔던 것을 넘어서서 계속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무언가들과 만났었다. 그 근처에 터가 안 좋은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 다른 게 있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그러한 것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았다. 그중 가장 강하게 머릿속에 각인된 사건은 그 건물 1층 구석에 서 있던 마네킹과 관련된 일이다. 자신들이 사람인 줄 알던, 그리 믿어 의심치 않은 듯 보이던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 먼저 내가 그것을 본 것은 대학생이 되고 맨 처음 맞이한 여름방학을 즐기고 다시 기숙사로 들어갔을 때였다. 반년 동안 계속 다녔고 나름 학교 부지를 대부분 돌아다녔던 나였으나 이전에 겪은 12지신 동상 옆에 있던 그 샛길과 같이 본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무언가와 조화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자세히 돌아다니진 않았다. 그렇게 그것들을 본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다. 1층 식당에 있는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사 마시려고 1,000원짜리 지폐를 털레털레 들고 가다가 문득 불어온 바람에 그것을 놓쳐 쫓아가다가 그 장소를 발견했다. 정면과 위는 올라가는 계단에 가려지고 왼쪽은 판자로 만들어진 벽에 가려졌으며 오른쪽은 벽돌이 쌓여 누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 그런 장소. 나도 돈이 날아가지 않았다면 절대로 고개를 들이밀지 않을 그런 장소였다. 나는 벽돌을 넘어 그곳에 들어갔고 발견하게 되었다. 대강 6개 정도 되었을까. 가발이 씌워지고 연예인들이 입을 법한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마네킹들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구석진 곳에 일렬로 서 있었다. 누군가 관리하는 듯 먼지는 쌓여 있지 않았으며 가방에 시계, 안경까지 복장만 보자면 정말 사람이랑 착각할 법한 모습의 마네킹들이었다. 뭐야? 그래, 그것이 이상했다. 이런 구석진 곳에 왜 이런 것들을 세워놓는가? 그런 의문과 함께 영문을 알 수 없는 소름이 몸에 돋아났다. 마치 순서가 어긋나고 고장난 무언가를 본 듯한 감각. 이러한 것을 불쾌한 골짜기라고 하던가, 다큐멘터리라던가 뭔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설명하며 보여주었던 예시들처럼 기괴한 불쾌함에 나는 재빠르게 돈을 주어 그 자리에서 벗어났다. 누가 가져다 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무언가 목적이 있다고 해도 저런 걸 움직이고 관리하다니 정말 담력이 센 사람이다 따위에 생각을 하며 기숙사에 내 방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그 마네킹에 대해 거의 잊어버렸을 무렵 10시가 넘었을 때였다. 1층의 식당 옆에 있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끝내고 방으로 돌아가던 나는 문득 그 마네킹이 떠올랐다. 아직도 그곳에 있을까 하는 의문도 함께. 지금 생각해보자면 당시에 나는 확신이 필요했던 것이었다. 내가 그 마네킹을 본 순간 느꼈던 위화감이 그저 사람처럼 꾸민 마네킹에게 느낀 단순한 불쾌감이라는 것을 확신할 만한 것을 말이다. 나는 목만 뻗어 빛 한 점 새어 들어가지 않는 그곳을 보았다. 가로등이 켜져 있었지만 이곳에는 빛이 비추지 않았다. 그렇게 내 눈은 그 어둠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안 보이네. 어쩔 수 없지.
나는 다시 고개를 당겼다. 그냥 예민해서 그런 것이겠거니 생각하며 몸을 뒤로 돌린 순간 팔찌가 조이기 시작했다. 마치 전류가 흐르는 듯한 감각. 난 손목을 쥔 채로 그 자리에서 굳었다. 또 왔네. 차라리 내 망상이었으면. 하지만 목소리가 들렸다. 무기질적이고 목소리의 높낮이가 전혀 없는 차가운 목소리였다. 어떻게 생각해봐도 사람이 낼 만한 목소리는 아니었다. 다음에 오면 내 새로운 친구들 소개시켜줄게. 이곳에 있으면 심심하거든. 괜찮아! 그 말에 난 정신을 차렸고 뒤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채 10층으로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그 과정에서 또 보기 싫은 것을 보았지만 나는 전부 무시한 채 뛰어 올라갔다. 그날 밤 일은 그저 내 착각이라 생각하고 밤을 보내려고 했다. 그런데 보고 말았다. 기숙사 앞에는 사이즈가 조금 큰 호수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조그만 섬 같은 것이 있었다. 거기엔 토끼들과 식물들을 같이 키웠는데 관상용인지 그네 의자 같은 것도 있었다. 평소 토끼를 사육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곤 그 섬에 가지 않았는데 저녁 12시가 넘었을 때 문득 창문 너머로 살펴본 그곳에서 낯선 사람의 형상이 그네 의자에 앉아 있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더운 날씨, 끈적한 공기에서 흐르는 한기를 느끼며 난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마네킹이었다. 가로등 빛에 비추어 그 어두운 구석에 서 있던 것들과 똑같이 일반 사람의 복장을 한 마네킹. 다음날 나는 케이님에게 내가 본 것들을 말씀드렸다. 그러자 케이님은 말씀하셨다. 팔찌 잘 가지고 있죠? 빼놓고 다니지 말고 거기 절대 보지 마세요. 다시는 갈 생각이 없었고 팔찌를 벗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에 난 그러겠노라 답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도 이러한 궁금증은 도저히 사라지지 않았다. 나라는 인간의 천성일까? 아니면 모두가 이러할까? 나는 무언가를 보고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떠한 성질을 지녔는지 궁금해했고 케인님은 알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건지 모르게끔 답을 해주지 않아 답답해하고 있었는데 많은 시간이 지나고 문득 그 일이 떠올랐을 때에는 내 옆에 여우가 있어 물어보았다. 그 마네킹들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그것이 무엇인지 말이다. 그러자 여우는 웃으며 말했다. 이미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사람인 줄 착각하는 것들, 사람의 옷을 입고 물건을 쓰며 사람의 형상을 하는 것도 모자라 주위에는 사람들이 착각하기 딱 좋지요. 하지만... 여우는 거기서 말을 끊고 이내 희죽 입꼬리를 휘어올렸고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요 근래 지금까지 방학이라 부르던 휴식기간보다 수배는 길게 그곳에 사람들이 없었죠? 그렇다면 그것들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본 것들은 무엇일까요? 자신들과 그 무언가들이 어떻게 닮았는지 이해하게 된다면, 자신이 사람이 아니란 걸 알게 된다면... 거기까지 말한 여우가 웃는다. 낄낄거리며 그 장소에 있는 무언가들을 비웃었다.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들은? 정말 흥미롭지 않은가요? 하지만 저로서는 당신이 그것들을 보러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것들은 당신을 기억할 테니까요.
말 안 해도 다시는 그 근처로 가지 않을 거야. 사람이 없는 기숙사,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을 닮은 존재들. 사람이 없는 것을 채우는 그 존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니, 그런데 도대체 그 마네킹들은 누가 다 거기다 가져다 놓은 거지? 문득 떠오른 의문. 누군가 관리하는 듯한 인상의 깨끗한 마네킹들. 분명히 누군가 그것들을 관리하는 것만은 확실하다는 생각이 떠오른 순간 여우는 내 옆에서 말했다. 그저 만약이지만, 만약 그곳에 그것들을 다시 보게 된다면 이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뭘? 그것들의 눈이 그려져 있는지. 눈이 그려져 있지 않으면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야? 그것을 가져다 놓은 사람은 그것들이 그 장소에 사람이 없는 걸 바라지 않았다는 의미지요.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세상에는 더 이상 알지 않는 게 나은 것이 있는 법이니까. 나는 마른 목을 음료수로 죽이며 그날의 기억을 이제 망각 속으로 넣기로 했다. 궁금함을 느껴도 그 이상 목을 들이밀면 무엇이 나의 목을 잡아 뜯을지도 모르니까. 그저 전부 나의 착각이기를. 나는 언제나처럼 중얼거렸다.